선풍기만 의존해가지고 10시간을 Where are you from? Germany. Germany? Thank you. You can DM me tonight. Maybe we can grab some beer. Yeah. 오, 제 냄새야. 오, 파는 냄새. 이게 화잔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감 온도는 40도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여기 지금 돼지바 같습니다. 아니, 힙합. 와우! Once again. 뭔가 사와디캅. 이곳은 방콕에 있는 아피왓 중앙역입니다. 라오스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아무래도 긴 여정이다 보니까 long distance train. 여기 굉장히 크네요. 제 기차는 오전 8시 45분에 농카이로 가는 75번 열차입니다. Excuse me, sir. I'm gonna take this train. You have a ticket already, right? Yeah, yeah. Go to the gate. Okay, 열차 시간이 20분 조금 넘게 남았기 때문에 불안해.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물이랑 요깃거리 밥하고, 왜냐하면 기차 이동 시간만 10시간이 되기 때문에 먹을 걸 좀 사가야 될 것 같아요. 줄 봐. 공항이랑 흡사한데? 아, 아우, 먹을 거 많네. 아무래도 기차 안에서 먹기엔 샌드위치가 낫겠지? 와, 없는 게 없구나. 맛있겠다. 계란. 계란. 이거 먹을까? And water, please. 자, 이렇게. 어, 나 저기 샌드위치도 같이 산 거였는데. 에이씨, 아, 어떻게 되겠지. 기차가 등급이 3개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퍼스트 클래스 1550바트 57,000원 정도. 그 다음에 세컨드 클래스 994바트 37,000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표가 없어가지고 3등석 밖에 못 구했습니다. 8,000원 정도인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만 의존해가지고 10시간을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음식과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라오스 내가 간다. 호카파. 어우, 여기가 내 자리인데. 기차가 되게 재밌는 게, 좌석을 제가 인터넷으로 예매를 했는데 좌석에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앉아서 가는 것 같아. 자유석 같은 느낌? 주행 방향이랑 오전이니까 햇빛 안 받는 쪽으로, 약간 서쪽으로 이렇게 했거든? 그게 다 모형 지물이었다 이거야. 그래요. 어? 이게 되나 이거? 검사가 철저하구만. 여기는 아유타야요. 하원으로 유명하죠. 오래된 유적들이 있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내리네요. 아, 이제 시골스러움이 느껴지죠. 방콕을 벗어났습니다. 드디어 제 옆자리가 비었습니다. 한 몇 분 동안 이렇게 앉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일단 조금은 편합니다. 바로 옆에 오셨네. 제가 이렇게 미리 먹을 걸 사온 이유는 밥이 55바트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역에서 미리 사는 게 훨씬 쌉니다. 아이파야의 책상인가? 오, 엄청 크네. 와, 저기 궁이야. 완전 애기네. 야, 군복이 우리랑 비슷하네. 할머니, 여기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 오빠, I already showed you. 아까 보여줬잖아요. 어? 오케이, 가. 뭐 저렇게 하는 거는 별로 그닥. 오전 중이라서 그런지 뭐 별로 덥지도 않고 배도 아직 안 고파요. 뒤에 저기 있는 선풍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좀 뭔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의미를 가져보고 싶은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달리는데 무슨 선풍기가 의미가 있겠어요. 이야, 저 산이 하얗네. 뭔 산이고? 뭔가 좀 꼭대기가 살짝 이제 벗겨진 메모리 독수리 같은 그런 느낌. 아이고, 잘 잔다. 아, 이거 다 먹었어. What are you filming? I'm the outsider from here. And you posted on YouTube. Ah, yes. What is your name on YouTube? Oh, it might be so hard to understand because I speak Korean. Vanessa
my channel name. Oh, thank you. Where are you guys from? Germany. Danke. Oh, very good. Yeah, that's all I know. Okay. Do ask me. Hi. Yeah, I love Lampside. The water. Yeah, I love it. Uh-huh. Have you been to Germany once? Maybe this year. Oh, where do you want to go? I have no idea. I spoke with the flow. Are you guys headed to Laos? Yeah. So where else? And then Chiang Mai. Oh, Chiang Mai. Oh, yeah. Cool. Is it okay if you put you guys in my video? Yeah. I'm Daniel. My ID on Instagram. You can DM me tonight. Maybe we can grab some beer. Yeah. Right. Nice to meet you. 자, 이 기차가 뒤쪽은 어떤지 한번 투어를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엄청 나구나. 어우, 여기 화장실인가? 어우, 이 뭔가 이 감성 있는 이런 떡을 싸면서 이렇게 강을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인 것 같아요. 야, 그래도 그 중에 하나 괜찮은 거. 휴지가 있다는 게 어디야? 이런 건 감사해야 돼. 내가 봤을 때 밑에 바닥이 그냥 이거 이 철도 위에 그냥 막 물을 한번 내려볼게. 내 오줌빨보다 약해. 야, 근데 수도가 오, 물빨 봐. 오, 뜨거 시골에. 야, 이 비누가 있다는 거는 어우 놀라워. 인도 보고 있나? 화장실 나가서 넘어가볼까? 자, 아, 여기가 이 기차에서 에어컨 방이구나. 뭔가 들어가면 방해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고급 버스에. 아완. 오케이. 쫓, 쫓겨났어. 3시간 경과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어가는 데다 보니까 인터넷이 안 터져서 너무 심심해. 이렇게 운행 중에 걸레질도 하는 기차는 처음 봤어요. 3등급 치고는 깔끔함을 유지하는 기차인 것 같아요. 그래요. 배가 이제 살살 고픕니다. 싸운 도시락 제가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폰이 발열이 장난이 아니네. 엄청 뜨겁다. 마침 전자레인지가 없으니까 밥을 여기 폰 위에 이렇게 대패 먹는 거야. 이렇게 미친. 화잔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 가는 기차 안에서도 갑자기 잿더미, 막 연기더미를 맞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맛을 갈기 위해서 직접 이제 다 솥바 내지 않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화잔을 하는 그런 민족들이 따로 있고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 화잔 때문에 이 태국에서도 대기오염이 굉장히 문제가 대두시화 되고 있고, 특히나 북부지역 치앙마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인도의 뭄바이나 뉴델리, 심지어 방글라데시가 아니고 지금 오히려 치앙마이의 미세먼지 수치가 세계 최고로 높다고 해요. 저기 봐, 온통 화잔이잖아. 보이시죠? 아무래도 국가 경계로 갈수록 이런 화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방콕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라오스 여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음식 때문인데요. 우선 저는 세상에서 맛있고 다양한 이 음식들을 다 경험해 보는 게 너무나도 좋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영국의 독설가 셰프 골든 램지가 라오스는 미식의 천국이다 칭찬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독한 사람이 칭찬을 할 정도면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언제 또 라오스를 가보겠습니까? 언제나 항상 그려왔듯이 제 여행의 모토는 Now or Never입니다. 이제 4시간이 넘어가니까 허리가 제일 아프네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차가 지금 한 10분째 서 있는데 아마 기차도 과열이 돼서 약간 좀 열을 식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너무 배가 고파져가지고 맛있겠지. 이다다케마스. 슬슬 힘들어집니다. 부야야이라는 곳인데요. 위쪽이라서 좀 덜 더울 줄 알았는데 더 덥고, 여기가 체감 온도는 완전 찜통도이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카메라도 잡고 있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뜨겁습니다. 잠시 카메라 좀 꺼놓다가 선선해지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더워. 뜨거워.
출발한 지 한 8시간 정도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꼬라지가 엉망이고, 먼지 때문에 얼굴이 새카매요. 목도 따갑고, 코도 막히고,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카메라도 먼지 투성이고, 눈도 너무 지금 흙먼지가 들어가가지고, 한마디로 지금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국경선까지는 한 2시간 정도만 더 가면 되니까, 좀만 더 버텨볼게요. 그래요. 당장 저기 뛰어 들어가서 시원한 땡모반 한잔 했으면 좋겠다. 땡모반! 땡모반! 국경까지 1시간. 스케줄이 농카이? 농카이? 우동탄이라고 합니다. 그렇네.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리겠는데? 그래요. 잘 가요. 휴가 복귀하는가? 휴가를 가는 건가? 옛날 생각나는구만. 오늘 뜨기가 좀 힘이 들고, 흙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 좋은데, 이 의자 보이시죠? 이 쿠션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허리만 아프다가, 등이 아프다가, 나중에 제일 아픈 데가 엉덩이야. 제가 엉덩이가 보리궁뎅인데 근데도 이 바닥이 너무 아파. 그래서 수염은 왜 자란 거야? 이제 승객이 거의 많이 빠졌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물 요만큼 남은 거 다 마셔버리겠습니다. 졸라도 좋게 없다. 분위기 있다. 몽카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왜 자꾸 따라와? 응? 다 왔나? 몽카이다. 드디어 다 왔어. 나도. Bye. Bye. Finally. Bye. 반가웠어. 오. 괜찮아. 방콕에서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해서 도시락 하나랑 물 한 병을 가지고 지금 몇 시고? 거의 딱 10시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또 한번 옮겨 가야 돼.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더라? 어떻게 가지? Do you know how to get to BNTM? Which train do you wanna take? We're gonna take the van. Van? Minivan? We will be picked right after the bridge. Right. And then we are going to take a friend's car. Alright. I'll get there. Appreciate it. Thanks. I'll DM you. 오, 개똥 위에서 뭐해? 응? 왜 이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어? The border? 더 라이카 30바. 궁정이 안 통하는데? 균일가인가? 헐렁헐렁. 안 탔는데 가면. 기다려 기다려. Let's go. 아이고 딸이야. 궁카. Do you have minivan, sir? I'm okay. I have minivan now. 미니밴은 됐다고. 자, 농카이 역에서 태국을 벗어나는 국경에 왔습니다. 촬영을 못할 거니까 일단 카메라를 껐다가 통과 후에 다시 봐요. 티켓? 티켓이 뭐지? 무슨 티켓을 사라는 거지? 버스 티켓? 어디로 가? 저걸 타는 거야? 탈 수 있어? 와우. 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밤에 이렇게 석양으로 보는 건 이쁘네. 여기서 어라이벌 카드를 써가지고. 자, 이제 비엔티안도 라오스의 입국 절차도 마쳤습니다. 완전 뭐 몇 초도 안 걸리고 끝이 났고요. 심카드 얼만데? 여기 카메라 켜니까 도망가노. 심카드 how much? 100 baht. How many day? 100 baht. Yes. 응? Expensive. 유심은 그냥 동네 가서 사기로 하고. 택시? 자꾸 툭툭 택시를 부르는데 툭툭 비행기한 이걸 다 쌩 까고 저기 버스를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버스가 없네? 버스 없냐? 밤 되면 버스가 없나? 아직 7시인데 비행기한 봐. 버스. 오, 노, 밥래요. 왜 버스 타면 안 돼? 왜 뭐라 그래? 기다리면 오겠지 뭐. Are you waiting for the bus for BNTN? But for the BNTN I don't know. I question for that. Okay, 물어봐 주신답니다.
No bus. You can go with me. And but now I wait my friend pick up into the capital. Computer? Yeah. The Vientiane Central. Oh, you going to Vientiane? Yes. You waiting for your friend? Yeah. Can I go with you? Yeah, yeah. Oh, you can. You can.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I next month I visit in Korea. I am Christian. Christian. Yeah, I'm Catholic. Oh, you Catholic? Yeah. And I visit church. Church? Yeah. Wow, yeah, cool. Yeah, yeah. So where are you from? Thailand. Oh, Thailand. Kopkunka. Daniel. Daniel. Cheta. So your friend is from Laos. So. Yes. Oh. Yes. Yeah. 아니 이게 또 웬일입니까? 감사하게도 이런 또 인연과 행운이 라오스 오자마자. 납치된 건 아니겠지. 아, 이 벌레들이. 어우. 내 손에. 이게 땀인지 벌레인지. 어우, 씨. 내가 맛있나? 알로이 막? 어? 이런 감사한 일이. 사람이 또 있는데. 사파이디. 갑자, 갑자. 카울리. 코리아. What the hotel? Hotel name? Heavens. It's Da Vinci. Silly. Series so silly. 라오스 분들이 이렇게 다들 친절하신가? 뭔가 너무 기분이 좋은데? 시골에 왔는데 삼촌들이 데려다 주는 그런 느낌? Welcome to Laos. Welcome to Laos. This is Ken. Ken? We call his name Ken. Who can play is Ken. Cannot. Oh, you cannot? Yeah. Name is Ken. Yeah. But you can. Yeah. Cannot. Yeah, I show you. Oh. Whoa! Hip-hop. Wow! Awesome! Yeah. Is that made of bamboo, right? Yeah. 비엔티안 중심가인 것 같습니다. Yeah. 고기! Yeah. I can walk. 갑자기 찐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So, how much do I get? No. Really? Yeah. Really? God bless you. Really? Yeah. Thank you. Thanks for playing cat. Yeah. You can do very well. 갑자기 찐찐! Lock on! 아, 이런 귀인을 만나다니 너무 기분 좋은데.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라오스 이런 동네였어. 시작이 너무 좋아. 지금 마카오 때랑은 다른데. 감사합니다. 찾았다. 여기 맞아? 사파이비.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근데 다들 어디 갔어? 맥주도 팔고. 아, 여기구나. 아, 1층이 펍이네. 언니미 개꿀. 아, 나이스. 오케이, 그레이. 갑자기 캡슐이라고 해서 왔는데, 보자. 호스텔이랑 거의 똑같아요. 캡슐답게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안에 개별적으로 에어컨 나오고, 나름 아늑하고 좋아요. 이게 바로 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제 밤 8시. 엄청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집집한데 일단 씻고 나가서 밥을 먹고 목이 너무 푹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디행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국 방콕에서 라오스 비엔티엔까지 저와 함께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오스는 다음 영상에서 again.